네. 가동님, 김유미 씨, 김태우 씨, 이나영 씨, 이종석 씨, 정유진 씨, 위하준 씨 순서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이종효 감독님, 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독님부터요. 네, 여기 로맨스는 결책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게 된 소감과 함께 또 이 작품이 굉장히 너무나 신선합니다. 네, 로맨스가 결집 부록이라뇨. 제목부터 너무나 호기심이 자극되는데 어떤 작품인지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맨스 결집 프로 연출 맡은 이정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맨스 결집 부록은 휴먼이 가미된 로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로코와 달리 로맨스를 하는 인물들 외에도 휴먼이 가미된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재미를 함께 선사하는 그런 다양한 맛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열 감독님.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유미 씨부터 맡은 역할과 함께 마찬가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김유미입니다. 네. 저는 결혼 출판사 이사 고유성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굉장히 일할 때는 카리스마 있고 되게 독서를 하고 신념도 강하고 원칙주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또 일 밖에서는 싱글로 굉장히 자유롭고 또 외롭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태우 씨. 네, 저는 결혼 출간사 대표 김재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소개도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우입니다. 네. 어떤 뭐 계기가 생겨가지고 출판사를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서 은호, 이종석 씨가 맡은 은호라는 친구랑 같이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점점 출판사를 운영하는 출판사 대표고요. 뭐 성물적인 면도 있고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 안에 뭐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우 씨. 이어서 우리 이나영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강단이라는 역할이고요. 일단은 경력단절여서 로서 거부부터 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켜봐 주세요. 네,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종석 씨. 네, 저는 편집장이자 교수이자 작가죠. 네. 네. 차은우 역할을 맡았고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유진 씨. 네, 안녕하세요. 송혜린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저는 후배들은 무서워하는 이제 가토린으로 불리는 어린 마녀 송혜린 역을 맡았는데요. 이제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은호 선배한테만은 여리고 사랑스러운 은호 바라기 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유진 씨.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하준 씨. 네, 안녕하세요. 세상 스윗한 찍찍남 지서준 역할 맡은 위하준입니다. 지서준은 우선 굉장히 자유롭고 섬세하고요.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한 친구이면서 평소에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냉철하고 똑부러진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고 순수한 그런 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로맨스는 결집 프로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많